우리 돈 157만 원, 엔비디아의 주가가 1,15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10대 1 액면 분할 XAI의 H100 대량 구매로 전일 7% 넘게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간밤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또 한 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.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달간 30.8%, 올 들어 138% 급등했고 지난 1년 동안에는 주가가 무려 3배 가까이 뛰었죠.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. 먼로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닉 그리핀은 엔비디아가 향후 12개월간 1,000억 달러 규모의 AI 가속기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. 그럼에도 주가가 이전과 같이 직선 상승을 하지는 않겠지만 AI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다며 현재 실적 호조세는 단지 1년간의 버블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. 이제 3%가량만 더 올라준다면 애플의 시총 2위 자리도 탈환하게 될 엔비디아. 서학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원픽이 되기도 했다는데 대장의 질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. 물가, 고용 등 매크로 데이터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간밤에는 미 연준의 경제 진단이 담긴 베이지북이 발간됐는데요. 지난 4월 초 이후 미국 경제가 성장세 속 여전한 물가, 12개 지역 중 8개 지역 고용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